통장에 돈이 왜 줄줄 새는지 아세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추석 마지막 날 지금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이른 아침에 어디 가냐고요? 네,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추석날 남들처럼 왜 안 쉬고 회사에 가냐고요? 이틀 동안 제가 푹 쉬었는데요. 이틀 동안 추석날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오전에 이제 와이프한테 미안해, 돈 많이 벌어올게 이러면서 제가 회사에 가서 지금 이제 돈 벌라고 돈을 떠나서 지금 보험 문의가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서 처리하느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석날 아침이라 그런지 예, 서울에는 차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금방 회사에 갈 것 같고요. 오전에만 좀 빡세게 일하고 이제 오후부터는 좀 남들처럼 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틀 동안 집에서 푹 쉬었는데 이런 적은 정말 거의 없었어요. 매일같이 회사에 나가고 또 이게 증권 분석하고 이랬는데 일단은 뭐 이틀 동안 푹 쉬었고요. Nope. 여기 얼굴 보면은 좀 많이 먹어 보이죠? 볼살 좀 쪄 보이지 않으세요? 아, 원래 볼살 있지 않냐고요? 네, 볼살 원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많이 먹었고요. 또 많이 쉬었고요.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잘 흐르죠? 네. 그래서 서울에 진짜 근데 차가 없네요. 예. 진짜 앞에 없이요. 지금 7시인데 뭐랄까 뭐 이렇게 차가 없이 예, 가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뭐 이렇게 좀비 영화 보면 있죠. 좀비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좀 예, 차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나가가지고 이제 이틀 동안 문의 왔던 것 이제 증권 분석이나 치아보험, 건강보험 연락 주셨는데 이제 그분들 가입석에서 보내드릴 거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드리고 또 이렇게 넘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수정해서 보험료를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추석날 저는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 연락이 온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친척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보험 얘기하다가 예, 다른 분들 보험 잘 가입되는데 나도 혹시 몰라서 증권 분석을 의뢰하신 분들 아니면 예, 추석 연휴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시골에 못 내려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저 보호망이 좀 믿음직스럽고 좀 이렇게 착해 보이고 이래서 연락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틀 동안 연락이 많이 와서 지금 일처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장에 돈이 줄줄 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9월달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가입을 했지만 딱 보면은 한 가정당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두 분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네 분의 가족분이 계신다면 실손보험을 깔아두시고요. 실손보험 다 아시죠? 병원비 나오는 네 분의 실손보험을 하시면 애들 두 명은 뭐 단독 실손을 하시면 만원, 만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5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는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시면은 네 명 가족 실손보험을 한다면 만원, 만원, 그 다음에 어른 두 분 2만원, 2만원, 그래서 거의 6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6만원 정도 깔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암진단군, 뇌질환, 신장질환 이렇게 되시면 아빠, 엄마 기준으로 50세 기준으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비갱신이요. 뭐 20년나 90세 만기나 25년나 아니면 90세 만기 이렇게 하시면 한 분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돼요. 넉넉 잡아 10만원이라고 해드릴게요. 10만원 정도 해드리면 아빠 10만원, 엄마 10만원, 거기다 아까 전에 실손보험까지 합치면 12만원, 12만원이겠죠. 그 자녀분 같은 경우는 한 6만원 정도 납입기한 좀 더 길게 해서요.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 물론 이거는 한 5세나 6세 아니면 10세 미만했을 때 제가 6만원, 7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15세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두 분다면 막 예를 들어서 6만원씩 6만원씩 하면 12만원이란 거예요. 아까 실손보험 2만원 합치면 14만원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빠 보장성 보험료 10만원에다가 실손보험 2만원, 그 12만원, 엄마는 한 8, 9만원, 8만원 정도를 할게요. 남성이랑 여성이랑 같은 나이일 때 남성이 평균 수명이 10년이 짧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10년이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엄마분 같으면 이제 8만원에서 실손보험 2만원, 그 10만원, 아빠 12만원, 엄마 10만원, 그 자녀분은 6만원에서 실손보험 만원 합치면 7만원 되겠죠. 각각 7만원이면 14만원, 14만원이면 그럼 아빠는 건강보험 10만원이고요. 실손보험 2만원, 통합 12만원이고요. 엄마는
예, 건강보험 8만원, 그리고 실손보험 2만원,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부부, 부모가 합쳐서 22만원 보험료가 내는 거고요. 거기다가 자녀분은 6만원씩, 거의 실손보험 만원씩 합치면은 7만원씩 되겠죠. 그 14만원이에요. 그 22만원에서 14만원이면 36만원 납입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가족력이나 아니면 암진단금을 더 원하시면 40만원, 50만원 넘어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사인 기준일 때 한 40만원 정도로 하시면은, 40만원 좀 약간 미니멈으로 했을 때 40만원이고요. 한 50만원 안짜고 하시면 넉넉히 보장이 가능하시다. 보험료는 예, 수입의 거의 10% 미만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보험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20% 내외를 많이 해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 이제 수입이 된다 그러면 40만원 내외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한 60만원 안짝으로, 네, 15% 정도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과다 지출하면, 보험 같은 경우는 초장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5년, 10년 납입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최소 15년, 20년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과다 지출하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보험료 금액으로 납입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적금이나 노후 대비 연금을 준비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분 4인 가족으로 보험료가 한 달 지출되는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실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그 다음에 뭐 종신보험 이렇게 합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50에서 70 정도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매달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면은 솔직히 돈이 모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매달 매달 25일날 아니면 20일날 아니면 15일날 자동차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월 나가고 또 막연하게 보장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한테 증권문서 문의 주신 분들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아 제가 그전에는 막연하게 보험료 내다가 제가 왜 이 보장이 안 좋고 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지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 정말 많이 나가는데 보장은 정말 형편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전에 추천해 주신 설계사분들을 이렇게 원망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것, 그래서 후회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보험료 대비 과다 지출되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제 제가 보장 분석을 제대로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종신보험 30만원 납입했는데 보장이 다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 생명보험의 큰 단점이 뭐죠? 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출혈 급성밖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면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보험료가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 좀 저렴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왜 증권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가입된 거를 재점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석날 집에서 쉬면서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한번 먼지를 후후 털고 나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러 지금은 오전에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꼭 증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머리 아프면 솔직히 두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험통도 많이 와요. 근데 그래서 보험통 많이 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통을 한 방에, 예, 약국에 가면 두통을 처방하는 것처럼 한 방에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9월도 많이 끝났는데 10월 지금 2일이에요. 지금 아직 10월달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한번 추석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달 무해지종신이랑 그 다음에 연금보험 5% 단위 확정, 예, 뒤집게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10월 달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한 2시간 정도 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예, 추석이라고 이제 차가 안 막히는데 가서 좀 신선한 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보험은 보험한 게 감사합니다.